요청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심플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심플하게 내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저는 베이스 젤 2콧까지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길이를 조금 더 많이 줄였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파우더는 요거 진아언니 머메이드 파우더인데 제가 조금 예전에 구입을 해서 좀 많이 쓰긴 했거든요. 요거 사용할 거고, 그리고 파츠는 요거 유리알 파츠 요거 사용할 거예요. 저는 어디서 샀더라? 자막에 달아둘게요. 이거 되게 여기저기에서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요렇게 세트로 있으면 유용하긴 해요. 요거 조그만 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번 달 이달의 아트인데 여기 있는 요 디자인 있죠? 요거를 제가 한번 따라해보려고 해요. 요거 영롱하죠? 귀여워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할 컬러는 포먼트 컬러고요. S1번입니다. 이거 다 써가지고 이번에 새로 또 똑같은 거 구매한 거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얇게 원콧만 해주고 투명감 살려서 바로 그냥 진행할 거예요. 원코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나머지도 빠르게 발라줍니다. 요 포먼트가 가격도 좋고 색깔도 예쁜데요. 단점이 있다면 붓이 너무 뚱뚱하고 그리고 약간 좀 뭉쳐요. 셀프 레벨링이 좀 안 된다? 근데 일단 가격도 괜찮고 색깔도 이쁘니까 그냥 저는 사용을 합니다.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원콧이 다 된 상태이고요. 이제 프롬더네일 클리어 젤을 발라줄게요. 최대한 표면이 매끈하게 발라야지 파우더는 예쁘게 완성이 되거든요. 매끈하게 매끈하게 발랐는지 보려면 항상 요 옆모습을 보시면 돼요. 옆모습 보면서 확인하면서 쭉 발라주세요. 마음에 들게 발렸으면은 핑큐어로 이렇게 각큐어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것도 발라줍니다. 엄지도 이어서 발라볼게요. 다 발랐으면은 60초 큐어하고 나올게요. 이렇게 지금 60초 클리어 젤을 큐어하고 나왔어요. 클리어 젤 대신에 탑 젤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우더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완전 영롱하죠? 파우더 하나만으로 전후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가루 날림 없고 밀착 잘 되게 꾹꾹 눌러서 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비벼서 밀착시켜주세요. 꾹꾹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비벼서 밀착. 꾹꾹꾹꾹 올려주고 비벼서 밀착. 마지막 엄지도 똑같이
꾹꾹꾹꾹 얹어주고 비벼서 밀착합니다. 양이 부족하면 조금 더 떠서 다시 꾹꾹꾹 해주신 다음에 밀착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발라졌으면은 이번에는 손을 사용해서 밀착을 더 시켜줄게요.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제 습관입니다. 요렇게롬 짜란! 엄청 예쁘게 파우더 네일은 완성이에요. 이제 이 위에다가 파츠를 올려볼 건데요. 파츠는 글루를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붙이기 전에 제가 여기 너무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너무 반짝반짝이는 게 거슬려가지고 이거 한번 닦고 시작할게요. 물티슈 감아서 젤 클리너 붙여가지고 살에 묻은 파우더들을 먼저 1차적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됐죠? 이 상태에서 파츠를 올려줄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글루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뷰레 푸딩 글루입니다. 뷰레 푸딩 글루 사용하고 스톤 피커도 드디어 바꿨어요. 원래 제가 맨날 쓰던 스톤 피커 이거잖아요. 진짜 엄청 달았죠. 이거 한 3년 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새 걸로 바꿨습니다. 핑크색 사고 싶었는데 색깔이 랜덤이어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파란 색깔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들어놓은 이 아트처럼 이렇게 정갈하게 밑에 붙이고 싶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따라할게요. 새끼손가락부터 발라줍니다. 붙이자마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심플한데 화려한? 깔끔 화려? 이런 게 갑자기 땡기는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센터 잘 맞는지 손 한번 뒤집어서도 확인을 해주세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봉지도 돌려서 센터 맞는지 확인. 잘 맞는 것 같아요. 전에 검지까지 붙여주고 엄지 하기 전에 한번 글루 드라이어 뿌릴게요. 한 번씩 뿌렸고요. 이제 엄지 해볼게요. 엄지도 작은 거 할까 아니면 엄지 큰 거 할까? 엄지에는 지금 조금 큰 사이즈를 할지 작은 사이즈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도 엄지니까 조금 더 큰 거 해줄까요? 좋아. 그러면 조금 더 큰 사이즈 갑시다. 원래 제가 이달의 하트에다 만들어 놓은 건 다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엄지가 되게 길다 보니까 좀 큰 사이즈를 해도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붙였으면 글루 드라이어 뿌려줄게요. 짜란! 벌써 아트 끝! 너무 예쁘다. 진짜 이렇게 영롱하고 심플한 거 오랜만에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퇴근을 하고 하는 거라서 조금 빨리 끝내고 싶네요. 블루드라이어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조금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의 마무리는 크레이지 탑젤로 그냥 오버레이랑 같이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빨리 퇴근하고 싶으니까. 뚜껑을 잘못 껴놨어요. 이게 크탑이고, 이게 픽스젤. 다시 크탑 꺼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약간 얇고 투명한 이 느낌을 진짜 살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느낌 잘 살리기 위해서 너무 도톰하지 않게 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츠 사이사이는 다 지나가줬어요. 이렇게 먼저 파츠를 싹 감싸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양으로 나머지를 슉슉 끌어내립니다. 제 검지랑 엄지만 남았어요. 와, 이렇게 간단한 아트라니까 진짜 빨리 끝나네요.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이게 제 손에 할 때는 지금 되게 간단한데 손님 손에 할 때는 파우더 아트가 진짜 오래 걸려요. 단차 맞춰서 미끄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베이스 단계에서 제 손을 단차를 쫙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빠른 거거든요. 원래는 클리어 젤 바를 때 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실 거예요. 만약에 클리어 젤 바를 때 귀찮다고 그냥 대충대충 쓱쓱 발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나오고 울퉁불퉁하게 패인 부분이 모두 다 보이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메꾸려고 해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잘 해줘야 됩니다. 네일아트는 참 진짜 되게 조그맣고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트인 것 같아요. 정말 미니어처 정도랄까? 짜란! 오염선! 너무 예쁘다. 완전 오묘해요.